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코로나 백신과 대통령, 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논평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의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노하는지보다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에만 골몰하는 듯합니다. 임대주택 가짜뉴스라면서 한밤 언론사에 비상을 거는 그 초조함이 안타깝습니다. 13평 임대주택에 대해서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억지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입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카드 대출을 연끌해서 강남 아파트를 산 후보자가 정작 국민들에게는 벌집 임대주택에 살라고 강요하고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를 마치 장관으로 인증하는 대통령의 국회 패싱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살아야 할 곳이 아닌 살고 싶은 곳을 원합니다. 13평 임대주택이 그리 좋다면 13평 신혼희망타운은 왜 또 미달이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와 상식을 청와대만 모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하고 싶지 않아 벌어지는 부동산 실패에 급기야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주택 배급이 아닌 주택 공급이어야 합니다.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의 전철을 그리도 따라가고 싶습니까? 청와대는 국민들의 당연한 소망과 본능을 이념으로 짓누르지 마십시오. 다음은 코로나입니다.